속보입니다. 오늘 12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 17분에 경북 김천시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경북 김천시 동북동쪽 14km 지역이며 상세 주소는 경북 김천시 앞포 민리,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에 대해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경북, 충북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3의 진동은 실내,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해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 대구, 대전 지역에는 진도 2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진도 2의 진동은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73차례 발생했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7차례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화산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두산 인근에서 규모 6.0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백두산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고 한반도에도 2017년 경주 지진, 2018년 포항 지진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국 지진 발생이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 지진 발생 횟수가 잦아지거나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진 상황을 반드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한편 약 1800년 전 대폭발을 일으켰던 뉴질랜드의 슈퍼화산인 타우포 화산이 꿈틀거리면서 화산 경계 수준이 경계 레벨 1로 지난 9월에 상향 조정된 이후 어제 11월 30일 저녁 7시 48분 뉴질랜드 타우포 화산에서 남서쪽 20km 부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7.8km입니다. 어제 저녁 칼데라 아래에서 5.4 강진이 발생한 이후 타우포 화산 주변에서는 군발 지진이 연속 발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화산성 지진의 발생으로 인하여 타우포 화산의 대폭발 가능성을 전문가들이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뉴질랜드 타우포 화산에서 화산성 군발 지진 발생 시에는 브리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큰 지진들이 연쇄 발생했던 적이 많았고 특히 일본의 강진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편 지하 5km에서 지하 10km 정도의 거대한 마그마 방을 현재 가지고 있는 백두산 뉴질랜드 타우포 화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충격으로 인하여 백두산의 지하 마그마 방의 마그마가 일부라도 상승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 있는 폭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 지각 아래 마그마의 움직임으로 땅이 균열되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겨울에 온천수가 끓고 있는 것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가까워질수록 이파리가 모두 말라버려 뼈대만 남은 나무들이 최근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산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천지의 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는 마그마 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칼데라, 백두산 천지. 과연 폭발할 것인가? 또한 한반도는 과연 지진 안전지대인가? 얼마 전 전례 없는 피해를 야기한 남태평양 통과 화산 폭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는 과거 규모 7의 백두산 폭발이 일어났고 동해에는 해저화산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반도는 더 이상 화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